안녕하세요. 호주머니입니다. 겁나 오랜만이죠. 예. 요즘 저는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국에 몸 편안히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찾아뵌 이유는 요즘 갑자기 이벤트가 생겨서 썰좀 풀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미접종자거든요. 백신은 안 맞았는데 코로나가 걸렸었어요. 코로나가 걸린 직후에 와 이거 유튜브 각이다 속으로 쾌재를 외쳤지만 코로나 도중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유증 때문에 영상 제작을 못하고 있다가 요즘 몸이 좀 괜찮아져서 지금에서야 만듭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솔직히 어디서 옮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왜냐하면 백신 패스가 풀린 직후부터 못 먹던 외식도 엄청 하고 용산에 그 전쟁 기념관도 갔다 오고 서울에도 여러 군데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의심되는 곳은 용산에 갔을 때 걸린 것 같아. 아무래도 그 3월 11일에 용산에 전쟁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여기 주변에 유명한 케밥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케밥집에서 케밥도 먹고 그 다음에 전쟁 기념관도 가고 가까운 이태원에서 케이크 유명한 카페도 갔었습니다. 이셋중 하나에서 걸린 것 같은데 어디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증상은 용산에 갔다 온지 며칠 지난 후에 3월 15일에 그 점심에 짬뽕 먹고 입가심을 하려고 카페로 가는 길부터 증상이 살짝씩 나타났거든요. 그 점심에 짬뽕을 먹을 때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맛있게 그 개돼지 마냥 먹고 완뽕을 했었는데 카페에서부터 몸 상태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몸살 기운이 아주 살짝 올라온 느낌이었고 속으로 아 이거 뭔가 감기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막 증상이 확 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었고 몸살이 심했고 열이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속으로 이거 코로나인가 유튜브 각인가 하고 확신 아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애매한 느낌이죠. 근데 저는 15일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왠지 지금 자가 검사를 하면 결과가 그두 줄이 안뜰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도 몸 상태가 이런다면 다시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그냥 그날 끙끙대면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몸살은 더 심해지고 열도 많이 올랐어요. 그 38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코로나 자가 검사를 했는데 설명서 보니까 용액을 섞고 어떤 검사 장치에 그 떨어뜨린 다음에 15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용액을 섞고 설명서대로 그 검사 장치에 떨어뜨렸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한 5초 만에 두 줄이 딱 뜨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고장 난 건가 싶어서 15분 정도 더 기다렸어요. 네, 설명서대로. 근데 그두 줄이 얄짤없고 어림도 없다는 듯이 뭐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네, 겁내 진해져. 그래서 아, 오랜만에 유튜브 올릴 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집 앞에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길래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그 얄짤없이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에게 그 증상을 말하고 약을 타왔어요. 아, 여러분 그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딱그 증상에 대한 약만 처방해 주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3일치 주는데 야, 말좀 해봐서 좀 많이 달라고 하면 좋아요. 예, 3일 만에 안 낫더라고 이게. 저도 3일치 받고 나머지 격리 기간 동안 좀 고생 좀 했거든요. 아,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메모를 하고 간 다음에 증상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 진료비는 5천원 정도 나왔고 약값은 따로 안 받더라고요. 개꿀이었어요. 예. 한국 의료보험 짱짱맨. 그 집에 와서 와이프가 사준 죽을 간단히 먹고 약을 먹었는데 웬걸 그 증상이 99%는 없어진 거예요. 몸살하고 열도 없어지고 어차피 기침은 처음부터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격리 문자가 오고 그 후부터는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나타나다가 약을 먹으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사라지는 걸 반복하면서 3일치 약을 다 먹었어요. 아, 맞다. 그 격리 2일차 때 와이프도 증상이 나타나길래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 떠가지고 같이 격리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문제는 3일차 때부터인데 약을 다 먹으니까 증상이 나타나도 약을 못 먹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아침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몸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증상이 약간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 생활하는데. 그래도 격리가 며칠 안 남아서 버티려는데 격리한 지한 5일째쯤인가?
그때부터 막 기침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때 느낌이 코로나는 다 나은 느낌이고 후유증이 시작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침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목이 안 아팠어요. 하나도. 뭐 가래는 조금 나오고 목은 거의 아예 안 아팠고, 아무튼 격리가 끝나고 바로 병원 가서 기침약을 처방 받았거든요. 그리고 3월 28일까지 쭉 먹었는데 3월 26일까지는 기침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뒷목에 알까지 베겨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 막 지치고 일단 몸이 지쳐 그냥. 근데 목은 안 아프고 가래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기침이었어요. 아, 그리고 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평소에 약을 아예 안 먹거든요. 비타민도 안 먹어요 저는. 그래서 약을 안 먹다가 거의 1-2년 만에 처음 약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발이 이게 잘 들어요. 네. 막 정신도 막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3월 27일부터는 기침을 좀 덜하게 되고 좀 많이 나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이 되고 남은 약 한 봉지를 다 먹고 쉬니까 기침은 조금 나오지만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나아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후유증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코로나 리뷰를 정리해서 말해드리자면 미접종자인 제가 코로나를 걸려본 결과 제가 옛날에 일상생활에서 걸리던 감기보다 훨씬 안 아팠어요. 훨씬 견딜만 했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갈만 했다 라는 리뷰 평이 나왔습니다. 제가 워낙 건강한 건지는 몰라도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1-2년에 한 번씩 걸리는데 게다가 또 코로나가 유행한 후부터는 마스크도 항상 쓰고 다니고 손소독도 뭐 버릇처럼 해서 그런지 감기가 2년 동안 안 걸렸었어요. 그리고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일단 검증이 안 된 거는 절대 안 하는 쫄보 겁 많은 성격이라서 백신도 안 맞고 뻑이다가 한참 백신 안 맞으면 쓰레기 취급 당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남들도 다 맞으니까 아 이거 맞아야 되나 생각이 들 때쯤에 와이프가 1차를 그때 맞았었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좀 너무 세게 왔어요. 게다가 심장 쪽에 부작용이 많이 와가지고 심장도 뭐 잘 안 뛰고 식은땀도 나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뭐 병원에서 심낭염이 좀 의심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기미상궁으로 먼저 겪어보고 고생을 한 와이프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아 백신 맞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고 그냥 안 맞고 버텼습니다. 주변에서는 막 본인들은 다 맞았으니까 막 맞으라고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안 맞았어 그냥. 예, 절대 안 맞았어. 어쨌든 백신 패스가 조만간 해지가 될 거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었거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백신 패스가 한참 진행이 될 때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백신 패스가 끝나고 코로나가 걸리고 위에 말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참 다행이지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예, 제 친구들은 백신을 대부분 다 맞았거든요. 특히나 친구 한 명은 백신 부작용이 되게 세게 왔었어요. 막 심장 아픈 건 물론이고 막 며칠 동안 못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아우 그래도 걔는 3차까지 꾸역꾸역 다 맞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친구들도 오미크론 페이즈 때 저랑 코로나가 비슷한 시기 때 걸렸었는데 증상이 미접종자인 저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심했어요. 걔네는 어떤 친구는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침을 뱉으면 막 피가 나온대. 계속 각혈을 하는 거야. 각혈을.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백신 맞은 친구 중 코로나가 걸린 친구 중에 그냥 저처럼 쉽게 넘어간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다 케바케인 것 같아. 저희 친형은 백신을 다 맞고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저희 형도 증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 유전인가 봐. 유전. 아무튼 결론은 저는 앞으로도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정말로 확실히 검증된 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절대로 안 맞을 거고 물론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로나 증상은 케바케다. 백신을 맞아서 중증까지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가 걸린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몸뚱아리에 따라서 이거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제 결론이에요. 저는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늘 뭐 했던 말이지만
어떤 영상으로든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예,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예, 아무리 증상이 없어도 걸리면 일단 손해야. 예, 안녕.